두근거리네 내 맘이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 널 보면 괜히 난 웃음이 나오고는 해 있잖아 좋아하나 봐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설레는 마음이 보이니 숨길 수 없는 내 진심이 너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고 작년 겨울 앨범 타이틀곡인데 팬 여러분들한테 자주 들려드린 노래고 또 정말 광활한 우주에서 만난 것 운명이 아닐까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2019년 한 해 동안 이 달력을 계속 한 자리씩 넘기면서 저 엑소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오래 준비하고 엑소도 많이 기대하는 앨범인데 팬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. 엑소의 올 한 해도 이번 앨범도 이번 앨범 활동도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그야말로 내어주는 전부 너야 이런 느낌이죠. 우주를 다 뒤져서라도 널 찾겠다.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웃는 남자 마지막 공연을 했어요. 오늘까지도 이렇게 14일 공연을 했는데 항상 객석을 채우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, 엑소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행복했던 추억들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또 좋은 뮤지컬 공연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뮤지컬 배우 수호가 되겠습니다. 너 허리가 너무 길어. 나랑 여기 다리 길이 비슷하다.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나와주셔야 모욕하지 마세요. 왜 내는 거예요? 너 그럼 내 피자하고 이렇게 모욕했어요? 피자하고 형이 너무 많이 아파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우리 엑셀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사랑해요. 부지렸어. 그 중에 가장 부질 있는 건 엑소. 거미가 된 거미, 스파이더. 나 스파이더인가? 아, 우와, 거미인 줄 알았어. 하트 아닙니까? 하트. 안 되네. 소호야, 그 반지 뭐야? 아, 이거? 이걸 끼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전해진대. 어때? 멋지지? 네, 저는 지금 숙소입니다. 아, 저 공연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. 너무 아쉽네요. 아쉽기도 한데, 이제 또 공연, 웃는 남자 공연이 끝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올해 1월을 시작을 웃는 남자로 열었지만 이제 또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때 우리 엑소 여러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수능도 완전 성공! 걱정하지 마. 수호 오빠가 응원해 줄게. 우리 모두 힘이 들지 마. 제가 제일 좋아해. 잊을 수가 없어. 난 힘이 들지 마. Baby! 그럼 여기 코테이지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직 용기가 없다면 내
너니까 난 매일 너에게 사랑이라는 물을 줘 널 위한 내 마음의 선물 넌 대체